혹시 아이 참 곤란하게 이렇게 티나게 그런다고? 에이, 정말 어디서 개수작이야? 아 참 오늘도 또 착각하셨다고 제가요? 이거 아니에요? 오늘은 착각할 게 없었는데 김들이 무슨 착각했어요? 저요? 지금 생각나는 게 버스에 앉아있었거든요. 버스가 자리는 다 차있고 되게 텅텅 비어있을 때 있잖아요. 서있는 사람 없을 때. 근데 어떤 남자가 버스를 타더니 제 옆에 섰어요. 당연히 이런 걸로 착각하지 않죠, 당연히. 아니야, 왠지 그럴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어제 퇴근하는 길에도 있었어. 그러니까 이거 봐, 이럴 뭔지 것 알아요? 그 버스 맨 뒷자리, 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보통 양 끝에 내가 앉죠? 그러니까 1, 2, 3, 4로 할게요. 그러면은 2번, 3번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어요. 그리고 4번에 사람이 나가면 이 3번에 앉은 사람 자연스럽게 4번으로 가잖아요. 안 가고 옆에.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? 왜 안 가? 옆에 비었는데 왜 안 가? 귀찮으니까. 그쵸, 귀찮아서 저도 그럴 때 있어요. 곧 내릴 거니까. 아니야, 저보다 늦게 내렸어요. 맨날 보는 사람이거든. 지켜보고 있었어? 아니 그분이 패션 감각이 엄청 뛰어나서 눈길이 가는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. 착각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던 방금 것들. 방금 되게 신나 보였죠. 얘기를 하자면 왜 그냥 모임이든 뭐든 이렇게 만나서 자리 보내고서 헤어질 때 집에 들어가서 꼭 연락해. 이거 진짜 연락해. 나 너무 걱정해주는 거 아니에요? 그거 그래서 뭐지? 하고서 집에 나 도착했어 이렇게 연락하면 응 끝이야. 이거 받고 나를 굳이 집으로 데려다 줄 때 같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가는 김에 데려다 준대.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가 호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런 행동에 들어오면은 진짜 훅 다가오죠. 그래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착각했는데 지금은 착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. 음식을 왜 먹여줘요? 그 특히 술자리에서 안주 같은 거 기다리고 있다가 먹여주는 남자애들 진짜 많거든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술자리 분위기. 그냥 지금은 아 남자들은 원래 먹여주는 걸 좋아하는구나. 알고 썸이었던 거 아니에요? 아 그리고 또 헷갈렸던 거 한강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미꽃 파는 할머니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그 친구들 다 같이 한강에 갔는데 그 할머니 지나가니까 꽃을 사주더라고. 그래서 그때도 뭔가 그러니까 나는 심쿵했지만 걔는 그 할머니가 추우니까 얼렁 퇴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꽃을 사서 줬던 거야. 근데 충분히 헷갈릴 수도, 그러니까 알면서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서 얘가 괜히 할머니 핑계 대면서 나한테 장미꽃 주는 거 아니야? 이것 봐라. 아이 정말.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야? 여자가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지? 근데 알고 보면 제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라면 얘는, 오해받지 않겠다. 얘는 착각 안 하겠지? 이러면서 하필 나였을 수도 있고. 근데 헷갈리지. 당연하지. 또 뭐가 있을까? 아 그리고 그룹으로 만났는데 굳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 알고 보면은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나한테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굳이 이렇게 1대1로 연락을 해서 맞아. 한 7명 뭐 이렇게 만날 때 굳이 나한테만 그때 만난다면 너 얘기 들었어? 라든지 나 늦을 것 같아? 라든지 그런 연락을 나한테 할 때 알고 보면 이제 채팅창 중에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거나 가나다로 했을 때 맨 앞이야. 뭐 연락하기 쉬웠다거나 아니 만만했거나 편했거나 이런 내용인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막 음식 같은 것도 나눠줄 때, 나 제일 먼저 챙겨줄 때. 그냥 내가 옆에 있었을 뿐인데. 여자는 진짜 착각하기 쉬운 동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옷 벗어줄 때. 지금은 착각 안 해요. 근데 어릴 때는 착각 많이 했어요. 하지.
한 번은 한강에서 다 같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추워하길래 내가 옷을 벗어줬단 말이에요. 그거를 남자 사람 친구가 보더니 야 너도 추운데 옷을 왜 벗어줘? 이러면서 화를 내더니 자기 옷 벗어주더라고. 와, 왜 화를 내? 오해하게. 뭐지? 화를 내냐고. 막 되게 세상 답답하다는지 너도 추운데 왜 옷을 벗어줘? 아니 나 괜찮은데. 그래서 차에 타서는 옷 주니까 아니라고 집에 갈 때까지 입고 있으라고. 무슨 집에 갈 때까지 입어. 아주 아주 세상 따뜻한 매너남 나셨네. 근데 매너예요. 매너가 너무 따뜻하다. 이거는 선을 넘었어. 넘었지, 넘었지. 그냥 너도 추운데 뭘 벗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벗어준 애한테 자기 옷을 주고 내 옷을 내가 입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굳이 굳이 자신의 온기를 나에게? 나 이렇게 여자 헷갈린 건 호의 이상의 행동이라고 여자들이 생각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지나친 거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착각하게 되는 건데, 나 같으면 이렇게 안할 건데, 얘네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지? 라는 시점 때 착각하게 되는 거야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얘만 유독 그러네? 이럴 때. 그리고 뭔가 나만 특별 대우해주는 느낌이 들면, 혹시 얘? 아이, 참 곤란하게. 이렇게 티나게 에이, 그런다고? 정말.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는데? 의식하면서 머리 한번 넘기게 되면. 이 꼬리가 실룩실룩. 괜히 여성스러운 척 하게 되고. 그러면서 속으로 어디서 개수작이야? 아, 참. 수줍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요.